낮게 보니까 되게 불가능한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해? 이 말에? 근데 소프트웨어만 저는 소프트웨어만 다니니까 아니 일반 대기업 기준도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전문성이라는 그 기준이 뭘까? 직무지식을 말하는 거라고 봐? 전문성이요? 응. 내가 들어와서 알아먹을 수 있는지 정도? 그거면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그게 어떤 것이 됐건 네. 이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네. 업무 능력이든 네. 대화 능력이든 교감 능력이든 네. 그런 능력이 뭐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바란다라는 거지. 그게 학교에서 배웠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뭐 수련이 됐건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근데 직무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닐 거야. 직무 지식을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신입사원한테? 그건 아니잖아. 그건 경력직이죠. 배웠으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뭐야? 그 예전에는 데려다가 컴퓨터 다루는 것부터 가르쳤단 말이야. 여긴 뭘 넣어야 되고 클릭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넣고 이걸 다 가르쳤는데 지금 필요 없잖아. 그냥 애초에 기본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전문성이지. 이 어떤 직종에 집어넣어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워드프레스 다룰 줄 알고 웬만한 영어로 돼 있는 뭐 메일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하니까 이제. 그래서 거꾸로 보면 뭐 컴퓨터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 옛날에는 뭐 워드프레스 얼마니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뭐 토익, 토플 뭐 이거 다 의미가 있었어 그때는 없는 사람도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개나소나 다 갖고 있으니까 점수가 더 높다고 더 쳐주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요즘 보지도 않아 그런 거 이번에 한겨운 500점 보잖아 500점대 500점 이상 대한항공인데 비인가 가정이라 뭐 조건이 있으면 그 정도면 보통은 대학 내진 전문학교를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네. 학벌은 고졸 이상이기는 하나 그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지 본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평균을 높여놔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변수가 못 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야? 뭘 보고 뽑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기 따옴표로 딱 찍었고 책임의식 이렇게 써놨잖아. 이 책임의식이라는 게 뭔지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돼? 자, 지금 그 얘기도 여기는 좀 나오잖아. 지금 이 봉급 받았을 때는 이 정도만 일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이 생초자들이 뭘 얼마나 한다고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갖고 거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야근은 안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딱딱딱 나눠서 단위 시간당 연봉이 더 높은 곳,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곳을 무조건 계속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말 참 잘했어. 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아니, 그걸 모두 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MZ세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지. 놀면서 돈 벌길 원해. 편하게 돈 벌고 그런 직업이 있다 그러면 다 그걸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내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야. 내가. 난 편하게 돈 벌고 싶지 않아.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그런 사람들이었어. 하는 일 없이 계속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사람. 하루 종일 근무는 하는데 일하는 시간은 한 시간이 안 돼. 놀고 있어. 너 겪어봤잖아. 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그게 노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조직이 성장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근데 조직이 사이즈가 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연공 서열이 중요하고 명령 체계가 중요한 그런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21세기에도 아직 그러고 있으면 난 안 된다라고 보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 그게 이제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군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체제에 너무 녹아있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할 때는 너무 편하게 벌어서 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쪽 측면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나? 난 이게 궁금한 거야.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 굳이 저렇게 힘들게 벌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남보다 두 배, 세 배 일을 했거든? 근데 난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두 배, 세 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웠고 내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만족도가 왔어. 그렇게 했더니 남보다 진급도 빨리 됐고 진급 빨리 됐으니까 당연히 연봉도 내 동기들보다 내가 빨리 올라갔어. 근데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동기보다 내가 급여가 더 많았어. 근데 내 동기가 먼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봉급으로, 그러니까 계급도 나보다 아래였어, 동기인데. 근데 그 봉급으로 애까지 키우려니까 힘들지? 그래서 내가 기저귀값 대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야.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거는 신입사원 10시간에 할 일을 5년차가 5시간에 했다고 편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10시간에 할 일을 5시간에 했으면 나머지 5시간을 조금 더 다른 일에 투자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야 프로 아니냐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 원하는 걸 딱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 회사에 들어가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근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뭐 점수 뭐 몇 점 받아오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의 동기유발 목표 설정 이게 딱히 좋지만은 않다. 눈에 보이는 동기는 확실하게 당근으로 활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몸에 습관이 돼버리면 목표가 없어지면 얘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 잘 생각해봐. 너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딱 계약을 할 때도 노동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노동계약서 쓸 때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출근이 중요한 거야. 업무 시간. 9시 출근이면 9시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까? 9시에 도착해야 됩니까? 이걸 갖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순전히 아마추어 아니야 이거? 몇 시에 출근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 시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돼? 라는 조건이 딱 자기 속에는 박혀 있는 거지 지금. 그 시간을 넘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정해져서 할 수가 있냐고. 더군다나 대고객 서비스 업무라는 입장에서는 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드 서비스직을 한다?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땡! 이제 그만하고 가야 돼. 그치? 야, 그럼 그 거래처 날라갈 거 그치? 그래야 돼서 못 받는 거야. 다음날 전화도 난리 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과거나 작년이나 올해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1년 지났으니까 연봉은 올라가야 된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우고 있잖아 또. 그럼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달라야 되잖아. 또 추가적 업무 더 한다든지 생산성이 높아졌다든지 뭐 효율을 기해서 뭐 다른 업무를 추가로 더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연봉이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똑같은데 그것도 작년에 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잖아. 시스템이 달라졌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나서 있다가 2023년에 이제 1위로 올라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요즘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야. 그치?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능력을 요구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내가 다 가르칠 수 있고 유도하면 되고 시스템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건 안 되거든. 사람의 의식이잖아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일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가치관, 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야.